저작권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하고 채널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이 날아왔어요. 이런. 내가 알려드리죠.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라죠. 아니, 이 목소리는 뭐죠? 약은 약국에서, 저작권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근데 편집 프로그램 시리얼 넘버 좀 공유해 줄 수 있어요? 혹시 돈이 없나요? 무슨 소리? 그건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이게 무슨 저작권 위반이죠? 프로그램의 시리얼 넘버 자체는 저작권이 없지만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받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요? 약은 약국에서, 저작권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지긋지긋하군요. 신경 쓰지 않을래요. 안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작권에 대해 어렵지 않게 알려주는 곳이 있죠. 당신은 누구죠? 약은 약국에서, 저작권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 대응과 처리 기법 강의를 들으면 해결되죠.